안녕하세요. 브로입니다. 네. 오늘은 3억년 동안 진화를 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살아온 생물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수도 있는데 뭐냐면 이겁니다. 자, 지금 좌우대칭이 안 맞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트리옵스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긴 꼬리 투구 새우인데요. 이게 물에 넣으면 새우가 알에서 부화를 한대요. 부화를 하고 성장을 보름 동안 시키면 몇 센치까지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와,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시골이나 논의 밭, 논이나 밭에서도 아직도 살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이 친구가 자웅동체입니다. 암컷, 수컷이 한 몸에 있어서 한 마리만 있어도 이게 번식이 된다고 해요. 와, 진짜 신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후기를 남겨드리는 거죠. 네,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궁금할 것 같아서 이번 영상 이외에도 계속 성장 과정을 기록을 해서 네, 2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품이 어떻게 생긴지 공룡시대 생명체를 직접 키워보세요. 그리고 긴꼬리 투구새우죠. 트리옵스 3억년 동안 진화하지 않고 살아온 놀라운 생물입니다. 이렇게 써있죠. 꽤 다 크면 크기가 이만해진대요. 거의 2cm에서 3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스텝 1. 밝은 장소에 위치한다. 이 밝은 장소는 제가 여기서 기를 거거든요. 네, 여기서 기를 거고 스텝 2. 바닥재를 깔고 생수와 컨디션 팩을 넣는다. 스텝 3. 일정 온도 부화용 알을 넣는다. 스텝 4. 부화된 트리옵스를 세팅된 수조로 옮겨 성장시킨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해볼 겁니다. 이렇게 수조랑 알, 그리고 유생 및 먹이, 바닥재, 컨디션 팩, 먹이 스푼, 특허 온도계, 스포이드, 매뉴얼 이렇게 들어있네요. 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들어있네요. 와, 이게 뭐지? 먹인가? 여기 매뉴얼도 있네요. 이거를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한번 보고 해볼게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들어있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구성품이 들어있습니다. 오, 온도계도 들어있네요. 스티커 온도계. 여기에 이제 물을 받아왔고요. 이게 바로 컨디션 팩이라는 건데 이거를 물에 넣어놓으면은 이제 pH라고 이제 물에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이걸 넣어주면 맞춰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에 넣어놓고요. 나중에 건져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바닥재를 깔아주는 거예요. 이제 바닥재를 깔아줄게요. 아까 이게 먹인 줄 알았는데 이게 먹이가 아니더라고요. 바닥재입니다. 그래서 바닥재를 다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은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생체 먹이라 써 있고 요거는 이 파란 색깔은 유생 먹이라 써 있는데 유생 먹이는 알에서 부화한 지 별로 안 됐을 때 먹이는 것 같아요. 이 하얀 것들이 트리옵스 알입니다. 네, 이건데요. 굉장히 작죠? 이게 한 20개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얼마나 부화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트리옵스 알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톡톡톡톡. 자, 해서 이제 트리옵스 알을 다 넣었거든요. 이제 이 상태로 24시간에서 최대 3일까지 있으면
조그만 아기 트리옵스 애들이 태어날 겁니다. 해서 이 이후부터 제가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 컨디션 팩은 내일 빼도록 할게요.